꽃을 닮은 입체 눈꽃송이 만들기. 이번 시간에는 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눈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눈꽃은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의 눈꽃인데요. 가장 크게 만든 눈꽃송이는 일반적인 색종이인 15-15 크기의 색종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크기는 12-12cm의 색종이. 가장 작은 건 7.5-7.5 크기의 색종이를 사용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만든 걸 보면 주변은 흰색이고 가운데는 색깔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단면 색종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가운데 부분도 모두 다 흰색으로 만들고 싶다면 앞뒤 모두 흰색인 A4 용지를 사용해 주세요. 시작해 볼게요. 눈꽃 하나를 만드는데 크기가 똑같은 색종이 두 장, 풀,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색종이를 이 끝이 이 끝에 오도록 세모접기를 해 주세요. 이쪽 끝이 이쪽 끝에 오도록 다시 한번 세모접기를 해 줍니다. 돌려서 한번 접어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길이가 긴이 부분을 반으로 다시 한번 이 끝이 이쪽으로 오도록 세모접기를 해주세요. 세모접기를 총 3번 한 모습이에요. 아랫부분을 보면 이쪽은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붙어 있고, 이쪽 부분은 모두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가위질을 해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그린 다음 가위로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라줄 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 이쪽 부분은 가위질을 여기 끝까지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붙어 있는 이쪽은 끝까지 하면 꽃이 모두 다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겨두고 가위질을 해줄 거예요. 가위질하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쪽 편은 종이가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모두 가위질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잘라주도록 하고요. 이쪽 편은 모두 다 여기 끝까지 잘라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홈을 파서 무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무지개 모양처럼 선세 개를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그려주고요. 이 부분에는 고양이의 귀처럼 뾰족하게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가위로 오려볼게요. 그려준 모양대로 이렇게 오려주었어요. 그러면 한번 펼쳐볼게요.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내가 핑크색 꽃을 하고 싶다면 핑크색이 위로 올라오도록 해주고요. 흰색 눈꽃을 만들고 싶다면 흰색이 위로 올라오도록 종이를 놔주세요. 선생님은 꽃이 하얀색이 되도록 해줄 거예요. 그리고 사인펜으로 그리면 이렇게 자국이 남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사인펜으로 그리지 않고 바로 가위로 잘라주면 더 좋겠죠? 꽃잎 한 송이를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걸 모두 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서 풀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가운데 풀칠을 하고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가운데로 모을 때 이 부분을 납작하게 누르지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살려주도록 합니다. 자, 한 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거랑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꽃잎이 이건 4장이고 이건 총 8개예요. 이거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서 겹쳐서 붙여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장 더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진 두 개를 겹치는데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돌려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눈꽃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선생님처럼 가운데 부분에 보석 스티커를 붙이거나 보석 스티커가 없다면 색종이를 동그랗게 잘라서 붙여도 좋아요. 입체 눈꽃 만들기 완성! 입체 눈꽃을 만들어서 겨울도 느껴보고 우리 주변도 예쁘게 꾸며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